약간 그 바다 파티 그런 의미는 뭐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그렇죠. 대관 시간이 거의 됐다고. 우리가 대감이 될게! 시간이. 대감이 될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안돼. 대전에는 맛집이 뭐가 있어요? 성심밥! 그렇게 정말 아우성 치면서 얘기하시면 아무도 못 알아요. 자, 저기 끝에 분. 튀김소보루 스마일 깔국수 깔국수 좋고요. 우리집 다같이 우리집 네? 아웃백이요? 아웃백은 서울에서 먹을 수 있고요. 광주와요 네. 소금하고 비빔 뭐야? 소금 비빔회? 회 좋지. 좋고. 회가 몸에 좋거든요. 이게 단백질이 많은 회는 부산! 회는 부산이 맞긴 한데 부산까지도 가려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빠 고기 잡아요! 뭐 네. 고기 잡는데 아빠 자, 이렇게 아 광주 떡갈비 맛있고 그리고 그 뒤에 분 애리와 함께 라면을 먹고 싶네요. 완벽해. 신나게 신나게 했으니까 민석이 형이 이제 진행할 거예요. 오늘 MC 끝나거든요 요즘. 민석이 형이 데뷔하고 나서 올해 말문이 제일 많이 튀었어요. 아무 필요 없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질문들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일단 얘기해준다 했잖아요. 자, 질문 하나씩 일단 펼쳐보세요. 갈 때까지. 아, 돈복귀요? 사실 돈복귀는요, 원래 북에서 복근을 기대했거든요. 기대해요. 네. 근데 사실 일본에서 이번 독서 때 제가 안 간 이유는 일단 일단 제가 준비를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것도 있었고요. 네, 이미 완성은 사실 지금 완성됐어 보이죠. 이거 안 되는 게 포도는요? 그럼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아니? 네, 다음. 아, 부인? 아, 그래요. 화를 부인이라는데. 먹방! 아무것도 부인 해달래. 근데 저희 둘이 먹을 걸 진짜 잘 먹거든요. 나중에 먹방을 한번 해볼게요. 먹방용으로! 네, 아까 흥분님이 저한테 말씀주셨는데 노래방에서 불리해버린다고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데 갑자기 삑사리나 먹었을까요? 지금 상상으로 되게 멋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표정이 정말 못생겼거든요. 표정이 별로예요. 정말 섹시하잖아요. 자, 다음! 명언! 여러분, VF 할 때 지금 찬열이랑 세훈이가 많이 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좋았어요!
재밌어요. 사실 저 멤버들이 하는 거 못 봐가지고. 어땠어요? 세훈이랑 찬열을 그냥 켜놓고 그냥 얼굴만 봐도 한 번씩 그냥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굴만 봐도 좋아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백현이께도 보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정답이에요. 한 번밖에 안 하지 않나요? 네. 저는 숙소에서 아니지 사설에서 그때 네. 나한테 자고 있었는데 네. 백현이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아요? 네! 같이 해요! 둘이 같이! 제가 그러면 이정재 선배님 후배님들 1위로 뽑히는 기념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릴 텐데요. 관찰 다 보셨나요? 네!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나가서 한번 보세요. 거의 마지막 장면쯤에 이제 이정재 선배님이 이제 그 하와이 피스톨 있죠. 네.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타협을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해요. 어이! 우리 작가님 얘기 좀 할까? 사실 대표님이 진짜 이거 말고도 성대모사 다른 거 엄청 잘해요. 하지만 비방염이야. 아, 너무 아쉬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친구였잖아요. 그럼 난 다 보여줬을 거예요. 난 다 봤어요. 이게 왜냐면 친구야 친구. 이게 비밀인데 말죽거리 장소에서 권상우 아~ 그 대사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나 정말 똑같이 따라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목소리 있어서 그냥 해. 여기서 해! 여기 있는 사람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아니야! 진짜 발주거리 장사처럼 그분들이 교복 입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어쩔 수 없죠. 저희 신분이 그래.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저희가 일반이었으면 다 보여줬을 거야. 딸인데? 말 일반이 했으면 말 엄청 많이 했을 거야. 이성형, 아까 주량 알고 싶다고 하고. 네. 주량이요? 네! 원래 아이돌은 술도 마시면 안 돼요. 아! 저희는 술 몰라요. 저희는 술 먹을지 몰라요. 아니, 그리고 내 주량 알아서 뭐 하시게요? 같이 마실라죠! 저희 사람들 다 똑부려서 민석이 형 못 이겨요. 저희가 이길 수 있어! 가만요! 가만요, 누구야? 지금? 네? 진 적이 없어! 네? 아, 김선달 개봉이 어땠는지. 맞다. 김선달 찍었어. 이상형 잘 놀라요. 저희 마음으로 잊고 있었어요. 저는 심지어 오늘 제가 크랭시 했던 것도 잊고 있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어쨌든. 쇼케이스인데! 당황스러웠어요. 얘는 내가 최근에 내보내고 크랭시를 당연히 나간 줄 알았어요. 김선달은요. 제가 감독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저도 언제 말할지 몰라요. 부인으로 알려줘요. 웹 드라마 상반된 거 소감 좀 말씀. 아, 축하해요. 제가 잘은 아니지만요. 웹 드라마 조회수가 엄청난 그. 와. 정말 이거는 나 사실 네.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고마워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업체 엑소가 산다가 2천만 뷰 저희가 엑소 다 나왔었는데 엑소가 다 나왔었어요 정말로. 근데 5천만 뷰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관심이 없네요. 네? 엑소가 저희 다 나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상당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하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까 이거요? 네, 맞아요. 사실 그 굿즈죠? 네. 네. 일본에서 네. 스페셜 굿즈. 네. 대표님과 오늘 같이 입재요. 아~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등골을 바꿔 입자. 아 맞아요.
그래서 같이 있구나. 백현아, 락형이 보고 어땠어요? 네. 락형이 보고 어땠어요? 사실 네, 음파이 되게 재밌다는 얘기 들었어요. 시청률이 무슨 뭐 13%인가 18%인가 그렇게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안 나오잖아요. 어떡해. 여러분 저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다음 퀘스트는 백현인가요? 다음은 민성경이 하죠. 민성경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민성경 마이도 하고 내가 춤을 하면 애들이 저 어떻게 놀리는 줄 알아요 맨날? 저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게 정말 잘못했으면 황병 같았을 텐데 이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냥 마이 받는 사람인 걸 보인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자 박수 쳐주세요. 오늘 방송에서 듣네요. 방송국이 좋아요. 아, 아까 뭐 머리, 저한테 머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머리를 자른 이유는요. 제가 일본 투어 때 머리 스타일을 많이 바꿨잖아요. 머리가 많이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저희 헤어 시장님한테 안 되겠다 잘라달라. 근데 헤어 시장님은 안 된다 나 입고 계신다. 아 괜찮아요? 네! 살짝 유럽대 느낌 나지 않아요? 아! 유럽대. 눈이. 짧은 머리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길을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아! 다리! 근데 진짜로 머리털이 상하면 와 진짜로 머리 감을 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샴푸를 하고 이제 머리를 다 하잖아요 물로. 근데 아 다 했다고 이제 수건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안에 거품이 있어.